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중요한 과제다. 첫째, 검찰을 이용하지 않는 정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뒤를 팔 가능성이 있다. 강골인 사람, 깨끗한 사람이 필요하다. 지난 2011년 노무현 재단의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서울대 교수 조국이 한 말이다. 자신의 미래를 예견했을까? 이쯤 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셀프 예언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당시 조국 교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의 반발 가능성을 예언하며 검사들이 나가시겠다고 하는 분들은 검찰에서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 집단 항명을 해서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고도 발언했다. 그럼 대책은 뭘까? 로스쿨 졸업생 중에 검사부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대거 채용해서 새로운 검찰로 만들면 된다고 조국 교수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직전 40대 조국 교수의 과거 발언이 회자되면서 조국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란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이 같은 조국 전 장관의 빅픽처가 일부 검사들에 의해 다시금 조명되고 있다. 본인들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인증글을 올리고 보수 언론이 연일 법난이라 부추기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29일자 기사다. 이날 63명의 검사가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 추 장관의 치졸하고 무도한 좌표 찍기 공격이라는 댓글을 단 데 이어 30일엔 댓글을 단 검사가 230여 명으로 늘었다. 검사들의 실명도 공개됐다. 신기련 대구지검 검사는 북한도 아닌데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 세상이 온 것 같아 슬프다고 썼고 김상민 수원지검 검사는 추 장관은 정치적인 수사로 정치가 검찰을 찍어 누르는 현 상황을 덮으려고 하지 말라고도 했다. 이종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정의의 편에 선다는 커밍아웃이라며 동참했으며 이현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돌팔매질과 편 가르기라고 주장했다. 수구 언론들에 의해 겁난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검사들이 집단 항명을 하고 사표를 제출하면 다 받으면 된다던 조국 교수의 8년 전 빅픽처는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까? 지난 8월 개정된 검사 정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포함한 현직 검사의 인원은 2,292명으로 제한돼 있다. 안 그래도 만성적 인력 부족을 호소해온 형사부 검사들의 인력난이 가중되지 않을까? 김필성 변호사의 주장은 다르다. 어차피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인력이 경찰로 이동해야 하고 아울러 수사 담당 검사들의 인원도 크게 줄여야 한다는 것. 이처럼 검사 숫자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공무원은 함부로 자를 수가 없어서 골치인데 김 변호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검사들이 대규모로 퇴직하면 이런 인사조치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냥 검사들 내보낸 후에 이에 맞춰 관련 법 바꾸고 경찰에서 필요한 변호사를 다시 채용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저분들도 지금 검찰에 불만이 많으니 나가서 개업하면 됩니다. 물론 검찰이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관예우 받기도 어려워지겠지만 자신만만하신 분들이니 잘 살아남으시겠죠. 30일 청와대에는 커밍아웃 검사 사표 받으십시오라는 청원이 만하루도 되지 않아 서명자가 7만 5천 명을 돌파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개혁을 막아서는 검찰 사마귀는 시대의 바퀴에 깔리던가 아니면 옷을 벗기를 바란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